안녕하십니까. 네, 반짝쌤 이원입니다. 이원스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거는요, 옛날에 제가 게임 쪽 아트 쪽 관련돼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운영할 때 제 가장 친한 형이자 친구이자 형이자 동료인 아주 묘하게 거시기한 아주 특이한 그 뭐랄까요, 인연이죠. 그죠. 김영민 디렉터, 김영민 교수님 작업하신 겁니다. 물론 요거에 대한 저작권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뢰를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뭐 적절한 비용 이렇게 거시기 해서 아무튼 그래서 좀 특이하게만 물론 이제 얼굴 쪽은 조금 이렇게 개선 여지가 있는데 전체적인 컨셉 자체는 좀 특이해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비대칭에 되게 독특하고 나름대로 좀 특이하죠. 느낌이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 느낌으로 만들면 되게 재밌겠다. 예, 그런 판단이 좀 드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우선 요거 작업할 건데 다는 한꺼번에 작업하는 건 조금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좀 있고요. 여기 부분만 먼저 해서 부분 부분별로 쪼개서 한번 작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느낌을 해서 원활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보고 그 원활 분석한 걸 가지고 제가 봤을 땐 오늘 손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 정도까지 하면 적절하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아무튼 맨날 미루다가 이제는 때가 되었다. 반드시 해야 되므로 스타트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매일매일 매일매일 스타트해서 만들어 가는 거죠. 이온스쿨이라는 개념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작업해요. 저랑 파이팅. 자, 볼게요. 그러면 우선은 어떻게 할 거냐면 좀 포토샵에서 보세요. 이게 지금 작업을 좀 원화가 축복이 좋은 원화죠. 매우 잘 작업이 되어 있는 원화입니다. 물론 더 이제 뭐 복잡하게 하자면 한두 것도 없는데 뭐 이 정도면 작업하기에는 거의 완전 훌륭한 원화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손작업을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손에 관련된 모델링과 기타 등등. 그래서 바디 작업은 나중에 손작업을 해놓고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여기서 지금 빨리 뭐 급하게 하려고 이 전체 바디를 또 바디 수정하면 좋긴 좋은데 바디 수정하는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조금 쉽지 않은 것 같고 나중에 뭐 되면 요거를 작업을 해도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요걸 딱 떼가지고 퀄리티 있게 작업을 하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지는 매일매일 각각 부품들을 퀄리티 있게 뽑아내는 형태로 가면 재미있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요것들을 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원활 한번 좀 정리정돈 한번 해볼까요? 1920-1200 뭐 108 뭐 이건 제 이제 모니터 사이즈라서 오케이 하고요. Alt, Ctrl, Alt,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번 바로 줄 저렇게 된 다음에 주요하게 이 팔뚝 쪽 관련된 이슈 되는 것만 뜯어가지고 M 눌러서 컨트롤 C 컨트롤 V V 돌리고요. 네, 다른 거 보니까 이게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사실 이 버튼을 누르면 그 키보드에 딱 뜨는 것도 있긴 있던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뭐 말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해놓죠. V 눌러서 바로 클릭 들어가도 되죠? 이렇게 해서 하고요. 얘는 뭐 됐으니까 잠깐 꺼버리고 얘는 필요 없고 얘는 이제 뭐 이쪽 뒤쪽 면에서 보는 원화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네, 이 정도 해놓고 얘도 뭐 딱히 필요 없고요. 자, 됐고 그리고 얘는 뭐 필요하겠네요. 그죠? 여기서 뭐 내려오는 느낌이나 이런 거 보기 위해서라도 M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자, 됐고요. 얘도 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뭐 요 느낌은 뭐 맞는데 이거는 뭐 이것도 참고하는 걸로 우선 놔두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크게 할게요. 이렇게 V 눌러주고 드래그 얘도 꺼버리죠. 자, 이렇게 됐죠. 그럼 항상 요거는 이런 식으로 네, 자, 휠로 움직인 거고요. 컨트롤 알트 플러스 누르면 같이 이렇게 커지죠. 네, 그 다음에 보세요. 라이트 클릭 레이어 눌러서 이렇게 옮겨놓고 컨트롤 T 눌러서 쉬프트 누르고 이렇게 좀 당겨주고요. 그 다음에 따닥 더블 클릭 따닥 그죠? 오케이 됐고 요거 잡아주고 이거 똑같은 건데? 아 뭐야 자 딜리트 됐고 나중에 이 원화들이 또 그 다양한 원화나 나중에 질감들이 들어와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 잡았을 때는 뭐 이 정도만 해도 뭐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에 하고 지브러쉬로 갖고 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 봅시다. 이거를
아까 개별적으로도 좀 갖고 오는 것도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자, 뭐 팔 모양이라서 이게 좀 딱히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잠깐만요. 앞쪽은 원화가 있으니까 됐고 옆쪽인데 지금 제가 멍청하게 여기 숨겨져 있죠. 지금. 이제 이렇게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정도면 됐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마다 이렇게 좀 그 깜장색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Alt Backspace 눌러주면 깜장색 되죠? 네, 이렇게 됐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항상 그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REF라고 해서 제가 항상 폴더 만들고요. 보통 하면 저는 이제 이걸 PST 파일로 옵니다. PST 파일을 놓고 PST 파일에 얘를 만약에 오늘 날짜가 170327 언더바 01의 손 핸드 컨셉 01로 PST 파일로 우선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냐면 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자, 잠깐만요. 저는 포토샵 자세히 잘 모릅니다. 그냥 하는 거죠. 자, 됐죠. 이 상태에서 얘를 이건 왜 하냐면 저 ZBrush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Ctrl C, Ctrl N, Enter, Ctrl V 됐죠? 요 정도. 자, 됐고 요거 Ctrl S, Ctrl Shift S에서 위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Ref의 JPG 잡고 이것도 뭐 날짜를 적어줄 수도 있고 핸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핸드 컨셉 핸드가 01 네, 엔터 잡아줍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렇게 기본으로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ZBrush로 가는 거죠. ZBrush로 갈 때, 자, 우리가, 자, 프로젝트 하나 이제 할 거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 저기, 저거 아시죠? 이거, 툴. 툴에 보면 사람 다 있잖아요. 그죠? 이거에서 이제 하나씩 작업하면 됩니다. 할 때마다 할 필요 없어요. 이 정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자, 더블 클릭. 이제 들어왔죠, 이게? 자, 클릭 드래그, T. 네. 요거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이고, 그냥 민망하게. 되어있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그냥 보통 이렇게 불러드리면 머티리얼 그냥 대충 놓고 이제 제 머티리얼에 0번으로 세팅되어 있는 이온 언더바 01 머티리얼로 세팅되어 있는 거고 뭐 여러분들 제 거 기존에 그 뭐냐 이렇게 세팅하는 거 그거 보신 거 보면 여기 나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저 바탕화면이 의외로 저는 이게 그라데시 싫더라고. 깔끔하게 더 좋아. 됐고 그 다음에 컨트롤 V 아니 컨트롤 S 눌러서 그냥 바로 저는 저장을 먼저 해요. 항상 저장을 먼저 하고 자 이렇게 컨트롤 C 여기다 놓고 컨트롤 V 그 다음에 요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나중에 뭐 마야 프로젝트나 특히 마야 같은 경우는 폴더 자체가 프로젝트로 관리하니까 마야로 갈 수도 있고 마야 폴더 하부에다 넣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 초기 작업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ZPR 하면 여기다 넣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의 실제 데이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 제가 봤을 때는 ZPR이고요. 나중에 이게 파츠로 바뀔 수도 있어요. 파츠로 바뀔 수 있는 거라 전체는 아니고 ZPR의 파츠로 하겠습니다. 이거 뭐 원칙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파츠로 하고요. 이것도 무조건 날짜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게 다 꼬여요. 27.01에 핸드 모델링 자 이렇게 됐죠. 핸드 뭐 모델링은 다른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앞에 327 날짜가 있고 이 01이 있는 게 좋으면 이게 다른 모델이 되면 이걸 01로 해야 순차적으로 쌓이거든요. 이게 예,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보시면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이온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이게 외장하드고요. 프로젝트 이온 프로젝트 안에 날짜 받고 프로젝트 네임 안에 ZPR에 파츠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네이밍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저는 저장. 그래서 무조건 되자마자 ZPR을 저장을 하는 거죠. 자, 됐죠? 그러면 볼게요. 이거 가지고 좀 변형을 한번 해볼까요? 손 모양도 좋고 와이어도 깔끔하게 잘 돼 있죠.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좋고요. 이걸 가지고 하는데 대신 이제 이쪽 파일 가지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살려둘 수도 있고 날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래쪽에 있는 거 저는 굳이 지금은 다 필요 없으니까 Always OK 누르면 이제 계속 바로 그냥 지워지죠. 자 눈동자 뭐 지금은 저는
필요 없고 일단 요건 지워버릴게요. 다른 쪽은 모르겠고요. 요거 자 됐고. 그리고 이거를요 이렇게 상태에서 원본을 항상 카피해 놓는 게 좋습니다. 카피 툴 페이스 툴. 자 그리고 하나 백업했죠? 됐죠? 그리고 이런 거할 때도요 또 중요한 게 이게 또 재밌는 게 리네임을 해서 가능하면요 그 이렇게 오리지널 뭐공 이런 식으로 리네임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안 하면요 나중에 이거 헷갈려 또. 오리지널 공 그리고 네이밍은 가급적이면 무조건 다르는 게 좋습니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 세이브했다가 날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오리지널이라는 거 알죠? 알수 있죠? 이렇게 그죠? 여기 네이밍 돼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원화를 좀 갖고 와볼까요? 편하게 원화 import 하고 아까처럼 Ctrl V 됐죠? 그 다음에 삐병 올라있죠? 여기 자 요거 따닥 더블 클릭 됐죠? 클릭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누르는 겁니다. 뿅 오케이 자 요거 스케일 짠, 그다음에 또 스킬 쫙, 그다음에 지금 투명도가 보이죠? 오페스티 최대 올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작업할 때는 이걸요 꺼셔도 좋아요. 클릭 드래그 한 요 정도, 뭐 이 정도 정도 좋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볼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Z 눌러줍니다. Z 눌러주고 이제 모델링을 하는데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좌우 대칭, X 눌러서 좌우 대칭하고 그다음에 올라볼까요? 엄마 안 되죠? 반쪽사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뻥, 작업 뻥을 치고 주세요. 이렇게 그럴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이거는요. 저도 사실 이게 초반에 이걸 해결하려고 막별 구글링을 별 생출 다 했었는데 브러쉬에 보면 샘플즈 안에 보면요. 여기 스팟라이트 프로젝션이라고 있어요. 스팟라이트 프로젝션. 이게 무슨냐면 이 스팟라이트 저기 이 이미지 뒤쪽에만 모델링이 되게끔 세팅된 거예요. 지금 디폴트가. 그래서 이거를 꺼줘야 됩니다. 보세요. Spotlight Projection 딱 꺼줄게요. 볼게요. 되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Move는 돼요. 원래 이걸 켜놓으면 자, 보면 자, Texture 말고 Brush에 이렇게 하면 Move는 될 겁니다. 이게 1번 Move Brush. 되죠? Move Brush는 돼요. 근데 Sculpting이 안 돼. 이렇게 안 되죠? 그죠? 이거를 꺼주면 Sculpting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자, 이거 뭐다 넣으면 되니까 어차피 우리는 팝업을 쓸 겁니다. 팝업은 이거죠. 요거는 제가 여기다 지금 화면에다 링크를 걸어서 여러분들 바로 그 팝업창 세팅하는 동영상으로 갈수 있게끔 세팅을 해볼게요. 아 그리고 그제 동영상 보시면서 막 되게 그 아주 희한한 답글 걸으신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너무 뭐 동영상이 너무 좋고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렇게 도대체 무슨 동영상이 어디에 돼 있는지 찾아볼 수 없는 식으로 올려놓으셔가지고 정말 난감합니다. 뭐 칭찬인지 욕인지 약간 뭐 그런 느낌? 네, 뭐 그런 거 올라오는데 아뭐 인정해요. 뭐 보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날짜로 동영상으로 보면 그다 순서 뜨거든요. 근데 그걸 왜안 뜬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보면 다 순서대로 다떠 있어요.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 좀 시간을 내서 동영상 이 동영상 다음에 뭘 보세요라고 하는 거를 조금 그 링크 거는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 네이밍 자체도 조금 조정을 해서 여러분들 좀 보실 때좀 편하게 하는 형태로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잖아요. 유튜브 세팅한 거 띄워 또 세이브하세요. 그리고 이거 세이브한 다음에 버전 무조건 올리세요. 이렇게. 그럼 이거 이미지가 같이 세이브됩니다. 얘네가 같이 세이브가 돼요. 나중에 이 프로젝트 파일을 붙인 블록은 다시 됩니다. 해볼까요?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뭐니 너? Shift X 그다음에 오픈 다닥 Shift X 엑스에 들어오면 같이 들어와요. 보통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헷갈려. 아무튼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까이 거. 응? 여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불러주면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요 스팟라이트는요. X, Shift X. 그럼 하이드 되는 거예요. Shift X. 그다음에 Shift X 누르면 다시 나오고요. X 누르면 이걸 왔다 갔다 하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X 누르면 이제 고정되는 거고요. 안 보이게 하려면 Shift 죄송합니다. Shift X라고 했죠 제가. Shift Z입니다. Shift Z. Shift Z, Shift Z, Shift Z, 오케이? Z, Z, 오케이?
Shift X. Shift X. 아, 왜 이래? Shift Z? Shift Z. 오케이? 네, Z입니다.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우리 손만 필요해요. 얘 오리지널 카피했죠. 손만 있으면 돼요. 저 손 있으면요. 저 같은 경우는요. 딴 거 있는 거 다 날려버려요. 귀찮아요. 네, 같이 있는 게 귀찮아요. 필요 없어요. 다. Delete. 얘도 Delete. 8. 내가 필요한 부분만 만들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근데 뭐 내가 이제 근육형 몽테이기 때문에 지금 느낌으로 봤을 때에는 자 잠깐 전화가 썼습니다. 오케이 됐고 컨트롤 쉬프트 하이드 브러쉬 누른 상태에서 라쏘 근데 지금 저거죠 좌우대칭이니까 X 눌러서 좌우대칭 끄고 컨트롤 쉬프트 뭐 이 정도로 하죠 어차피 다 그 자, 컨트롤 쉬프트 바깥쪽 클릭 아니 바깥쪽 클릭 드래그 반전 했죠 이렇게 이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지저분한 거 보기 싫으면 컨트롤 쉬프트 알트 눌러서 얘네 다 하이드 시켜주고 이렇게요 F 눌러서 화면에 고정되게 하고 이렇게 정도 자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Alt 2 그래서 Del Hidden 그럼 된 거죠 아 얘가 요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레이어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얘를 다 지워줘야 됩니다 네, 레이어를 갖고 있어서 레이어를 지워줘야 되고요 그걸 기준으로 Shift F 뭐 이제 폴리그로 다 쪼개져 있죠. 그러니까 얘도 뭐 좀 편하게 하려면 저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릭탱글에서 클릭 반전 클릭 컨트롤 쉬프트 클릭 드래그 알트 이렇게 그죠? 반전 그 다음에 알트 2 델 히든 됐죠? 그러면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밑바탕 모델링으로는 좋은 거죠. 이걸 작업하기에 밑바탕 모델링 좋은 거죠. 다만 이제 할 때 뭐 할까요? 뭐 해야 되죠? 세이브 해야죠. 자, 세이브를 하고 제가 원하는 정도 느낌을 보려면 얘는 제가 봤을 땐 이제 트랜스포즈 저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즈나 이런 포즈를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 포즈가 실제 이런 거 작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R 로테이션 무브 그 다음에 Shift P 그리드 볼게요. 자, P 눌러서 퍼스펙티브 꺼주고요. 그리고 가운데로 좀 나중에 옮기더라도 저 그냥 가운데 녹화하는 게 제가 속 편해서 하는 겁니다. 자, F, Q. 자, 그래서 이 정도 느낌으로 하고, 뭐, 손가락은 좀 펴져 있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 이거를 그렇게 안 하면 좀 이상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다시 Transpose, R, Rotation.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몬스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게 이제 몬스터, 인간형 몬스터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손바닥을 약간 뒤쪽이 뒤쪽 뒤에서 봐서 손바닥이 보여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실 더 보여야 되는데 자 퍼스펙티브 끄고 클릭 드래그 R 눌러주고 이렇게 이 정도 느낌 너무 많이 갔나 이렇게 네 이 정도 느낌이면 제가 봤을 때는 얼추 맞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약간 자, 이 상태면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 뭐 하냐면 제 덩어리감을 좀 맞춰 주려고 그러면요. 여기서 써야 될 브러쉬가 뭐가 있을까요? 네, 인플레이트 브러쉬 써야 됩니다. 인플레이트. 지금 F1. 저는 F1으로 세팅되어 있고요. 인플레이트 브러쉬예요. 인플레이트 브러쉬에서 얘의 느낌을 좀 줄 겁니다. 자, 보세요. 근데 지금 이거 안 되는 거죠. 얘가 안 되는 건 브러쉬에 이게 안 됐어요. 스팟라이트 꺼져 있어야 되는데. 자, 되죠? Shift F 눌러서 와이어 가리고요. 저 같은 그런 팔뚝인데 팔뚝 이것도 굉장히 두껍죠? 약간 몬스터형 팔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Shift P 눌러서 와이어 좀 가릴게요. 저 그리드 가릴게요. 원 무브 브러쉬 그리고 손가락도 이게 하나 조금 더 나중에 하다 보면 좀 더 수정을 좀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마초 스타일의 이걸 되게 좋아해요. 마초 같은 스타일. 헐크 좋아하죠. 헐크 엄청 좋아합니다. 오늘 막 뭐 이런 느낌 있죠. 헐크 좋아하고 막 그렇습니다. 엄당시 좋아하죠. 엄당시. 그리고
그리고 무브 브러쉬로 덩어리들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깔짝깔짝 브러쉬질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무브 브러쉬로 디테일한 것들을 잡는 게 훨씬 덩어리감을 표현하는 데 좋습니다. 무브 브러쉬로 접근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브러쉬질은 가급적이면 어떤 세밀한 덩어리들을 표현할 때만 쓰는 거죠. 이거를 초반에 써버리면 안 됩니다. 초반에는 대부분 다 실루엣 위주 중심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작업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런 마초 같은 경우는 손바닥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바닥이. 그리고 제가 항상 실루엣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앞으로 주구장창 제가 얘기할 텐데요, 플랫 컬러 넣어주면 실루엣이라는 건 항상 뭘 얘기하는 거냐, 요걸 얘기하는 거죠. 특히 실루엣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요런 포인트들이에요. 이런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꺾이는 분들 있죠. 꺾이는 분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찝어서 딱 가면 어떤 부분이냐, 이런 거죠. 보세요. 여기. 이런 실루엣. 이게 말 그대로 정말 실루엣이거든요. 실루엣 중에서 이런 데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거 있죠. 딱 꺾이는 부분. 딱 꺾이는 부분. 이런 분들의 포인트가 없으면요, 엄청나게 밋밋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약간 얇지만 여기도 딱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싹 꺾이죠. 큰 동선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탁 꺾여 있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뿅, 여기도 뿅, 이런 거. 이게 옛날 로폴 모델링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걸 되게 정확하게 훈련하게 되는데, 요즘 이제 로폴을 거의 안 하잖아요. 다 미들폴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캐릭터들도 뭐 못해도 뭐만 개. 뭐 적어도 뭐 6, 아주 스몰하게 모바일로 간다 하더라도 뭐 5, 6천 개 하니까 되게 경량화되어 있긴 한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 실루엣이 하이폴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그 뭐랄까, 이 실루엣적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나중에 제가 이거 만드는 거는 거의 플스급, 그러니까 플스 4급, 그러니까 캐릭터 하나가 로펄 기준으로 따지면 한 15만 개? 한 최대 20만 개 정도? 아, 로펄 기준으로 따지면 한 최대 20만 개 정도 수준의 폴리곤을 구성을 할 거거든요. 물론 하이폴은 뭐 최대가 최대한 올라가겠죠. 하이폴은 최대한 올라갈 거라 뭐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디테일은 다 표현이 되긴 할 겁니다. 다만 이제 로펄로 갈때이 화면에 보이는 이런 곳에서 어느 정도 뭐그 로펄로 갈 거냐, 이런 식으로 살짝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하고 여기는 또 살짝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냐, 이런 걸 판단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제 느낌 한 로펄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로펄 정도 갈 건데, 이런 정도 하면 얼추 디테일이 다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아무튼 그래서 실루엣은 지금 제가 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나중에 애니메이션이 되기 때문에 팔은 지금 딱요 정도 선이, 제가 봤을 때는 베이스 모델링으로는 팔은 딱요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이걸 꺾거나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요 정도 딱 하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뭐더 당겨주거나 밀어주거나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에 지브러쉬 없을 땐참 이런 거 참, 이야, 제가 진짜 지브러쉬 처음 만지작 걸때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군요. 그리고 무브러쉬는요, 정말 꼼꼼하게 됩니다, 여러분. 막 툭툭툭 친다고 하면 안 돼요. 뭐 특히 이렇게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툭툭하는 거 있는데 그거 쫓아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꼼꼼하게. 그리고 갑자기 이걸 또 서브디바이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충분히 이 모양 가지고 해도 좋고요. 그다음에 서브디바이드가 이런 정도면, 서브디바이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놓고 여기서 디테일을 더 잡아줘야 돼요. 이걸 계속 서브디바이드 컨트롤 D 하잖아요. 뭉개지잖아요. 굉장히 밋밋한 모델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기서 서브디바이드 올리겠다 그러면 컨트롤 D 한번 딱준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요, 잡아줘야 돼요. 잡는다는 건 인플레이트로 덩어리감 다 잡아준다는 거예요. 혹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다른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저도 가끔가다 상에 따서는 그렇게 하는데, 서브디바이드 할 때요, 서브디바이드 할때 뭐냐면 여기서 저 SMT를 끕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컨트롤 D, 에지만 나눠줘. 보세요, 에지만 나눠줬죠. 그 다음에 SMT를 다시 켜요. 컨트롤 D 합니다. 그러면 대략 좀 각도가 각이 남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딱 3단계 정도만 해주고 스무스를 줍니다.
그럼 인플레이트를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탄에 따른 스무스를 주거나 아니면 우리 뭐 많이 쓰는 Alt3에서 이거 Polish by Group 근데 Feature 할게요. 지금 그룹이다. 아이고 너무 세게 들어가니까 자 컨트롤 W에서 근데 컨트롤 W에서 이건요 폴리그룹은 이렇게 유지시켜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부위별로 혹시 뭐 좀 퀄리티를 올리거나 할 때 훨씬 좋아요. 물론 지금은 장갑을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손 모양이 퀄리티가 높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굳이. 근데 나중에 저희가 이제 원형 모델링을 만들어서 진짜 누드 모델링 진짜 퀄리티 극강까지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보면요. 그래서 폴리그룹을 따로 관리하는 게 좋아요. 자, 아무튼 자 그렇고 자 그럼 스무스로 할게요. 스무스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러프한 거를요 불편해하면 안 됩니다. 대려 여기서 디테일드 다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러프하다고 해서 뭐 짜증낼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냅두면 됩니다. 충분히 좋아요. 이 정도 나쁘지 않습니다. 좀 인플레이트 하는 거 인플레이트 S 눌러서 이제 브러쉬 좀 사이즈 줄여주는 거고요. 제가 최근에 컴퓨터를 좀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하드 구지 같아서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했더만 좀 살만하네요. 지금 제 램이 32기가입니다. 예. 좀 럭셔리한 너무 배부른 자랑질인가요? 제 스폰입니까? 네. 얄밉지? 아무튼 자 그래도 잘을 하다 보니까 아, 왜냐면 제가 마리를 돌리려고 하는데 마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짜증나. 자 Shift D D 됐습니다. 이 정도 자 됐고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쟤네들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요 확실히 좀 판단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자 DDD 자 지금 최대 한 단계 더 올려볼게요. 컨트롤 D 이 정도 이 정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얘네 구조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구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이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거 가죽 그 다음에 여기가 얹어진 거죠. 여기가 얹어진 거죠. 이렇게 크게 해서 이거 얹어진 거죠. 이게 뭐 가죽에다 금속 섞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 가죽 플러스 금속 금속이라 하면 뭐 이거죠. 이쪽 이거 일단 원화를 좀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끝단 같은 것도 다 금속으로 받는 듯한 느낌?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버클 다 가죽이 이렇게 먼저 오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면과 덩어리들은 다 가죽이다. 근데 이 가죽과 여기 좀 보시면 여기 가죽들과 얘 가죽은 틀리죠. 이런 질감들은 각자 다 틀린 거죠. 그죠? 그걸 구분해 줘야 돼. 그러면 가장 베이스로 깔릴 거는 뭐냐? 얘 밑에죠. 얘입니다. 가끔씩 이거를 저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여기 있다고 해서 이거 여기까지만 딱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그러지 마세요. 아예 할 때 확실하게 하려면 이걸 여기까지 올리세요. 왜냐면 실제 구조학적으로도 같이 가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기본에 충실하게 가자고요. 네, 이렇게. 손님 댓글 딱. 여기까지 딱. 이렇게. 나중에 이게 틈 사이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 이 정도까지 해주는 게 좋습니다. 뭐가 될까? 이렇게. 기본에 충실하자. 물론 나중에 노멀 맵을 뽑거나 할 땐 보이진 않겠으나 중요한 건 그게 안에 있는 걸로 해서 기본적인 덩어리감의 어떤 그 기본을 충실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뽑을까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 동영상은 지금 전문가님이 보시면 좀 지루할 거고요. 항상 하는 소리지만 이거는 피어나는 새싹들, 좀 아직까지 뭔가 어리버리한 우리 어린 그대들, 그대들이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마스크 당연히 마스크 씌워야겠죠. 마스크 씌워야 됩니다. 되게 나중에 물론 제가 이거 봤을 때 이 팔뚝이 어디까지 갈 거냐 문제긴 한데 마스크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마스크 컨트롤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라쏘 내가 봤을 때 뭐 이 정도 나 잘라낼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자 됐죠. 그리고 여기서 요거 정도 되니까 한 어떻게 할까요? 한 이 정도 이렇게 자 이렇게 이것도 한 이 정도 이렇게 되겠죠.
물론 요것도요 이렇게 로펄에서 관리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솔직히 이거는요 로펄에서 관리할 수도 있어요. 마스크 씌워서 얹어서 뽑아낼 수도 있고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서브 툴에 들어가서 엑스트랙트 뽑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요걸요 thick 안 줍니다. 0 엔터 더블 끄고 엑스트랙트 자 억셉트 그럼 여기 하나 나오죠? 이렇게 자 여기 뭐 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두 사이드 양면이 안 보이니까 디스플레이에서 더블 눌러주면 많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얘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알트 그래서 지워주고 알트 2 눌러서 델 히든 자, 됐어요. 자, 이렇게 뭐 나온 거죠. 이렇게 네. 그리고 이거를요 컨트롤 W 한 다음에 사실 이 상태가 되면 어떤 정도 할 수 있냐면 로폴로 아까 쓰면 그냥 듀플럭 여기서 듀플럭 케이트를 해서 할 수도 있죠. 여기서 카피를 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이 상태면 여기서 뭐라느냐 초월하면 되죠. 리메쉬 하면 됩니다. 리메쉬 지오메트리 안에 Z 리메쉬 뭐 하프 반 정도로 하고 G 리메쉬 뭐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뭐 끝에 쪽에 좀 오류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당연히 해결하면 돼요. 그쵸? 이쪽 끝에 쪽 준다 그러면 Alt3에서 살짝 피처 끄고 뿅 그죠? 나중에 이건 지금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런 경우요 요 위쪽 같은 경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딱 해놓고 컨트롤 쉬프트 슬라이스 컨트롤 쉬프트 스페이스만 눌러가면서 뿅 잘라주죠. 자 컨트롤 쉬프트 하이드 브러쉬 컨트롤 쉬프트 클릭 알트 2 눌러서 델 히든 짠 됐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다시 제가 봤을 때는 요거를 half로 한번 떨어뜨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뭐 서브 디바이스로 또 관리할 수 있으니까. 자 깔끔하게 됐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겹쳐놓고 한번 봐볼까요? 짠 자 하고 솔로 켜볼까요? 솔로 컨트롤 누르고 바깥쪽 클릭 들어가서 마스크 해제해 주고요. 그리고 자 요거 눌러줘서 솔로 꺼주고 얘를 어떻게 올릴 거냐? 두께를 좀 줘야죠. 어떻게 두께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전반적으로 두께 올리려면 디포메이션을 가야죠. 디포메이션에서 인플레이트 제가 Alt3에서 여기도 오늘 왔을 겁니다. 여기 있죠. 네. 근데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들어 올릴 수도 있고요. 들어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패널 루프로 올릴 수도 있기도 해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우선 인플레이트에서 살짝 느낌만 보는 정도로 한번 못 때려볼까요? 너무 크죠? 아, 1 뿅 짠 오케이 이 정도 좀 봅시다. 이 정도 느낌을 봅시다. 오케이 됐고요. 자 그리고 뭐 해야 되죠 우리? 세이브 해야죠. 이거 세이브요 되게 무식하게 자주 하셔도 돼요. 퀵 세이브 뭐 이런 거 있는데 믿지 마시고요. 무조건 세이브 자주 하시고 나중에 10개 단위로 지워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 있었고 10번 있잖아요. 그러면 2번부터 9번까지 지우는 거예요. 2번부터 10번을 지워요. 그러면 11번 남잖아요. 그럼 1번, 11번, 21번, 31번 이런 식으로 나중에 관리하면 됩니다. 백업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그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굳이 뭐 어설프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 다음 그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 관리하시면 되고요. 자 됐고요. 그럼 세이브 됐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우리? 요 위에 또 하나 올라가야 되죠? 요 위에 또 올라가야 될 거죠. 요 위에 올라가는 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얘를 카피해서 뜯어 올려도 될 것 같기도 해요. 느낌 잡았을 땐. 자 볼게요. 여기죠. 예 카피 듀플리케이트 됐고 솔로 켜주고 Shift F 그 다음에 요것을 딱 보면 자 볼게요 뭐 라쏘 딱 해서요 뿅 보이십니까? 이렇게 네, 여기 Edge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선택해야 라쏘가 된 상태에서 요거 선택해야 여기가 쭉 이걸 뭐죠? 윙이라고 하죠. 윙 요게 선택해서 이렇게 따라오는 거는 루프 여기 선택했는데 이게 이렇게 딱 되는 거는 윙입니다. 윙 3D 용어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클릭 네,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상태 그러면 Alt 3에서 Auto 그룹 그럼 두 개 쪼개지죠? 보세요. 그죠? 됐죠? 그러면 전 우리가 필요한 건 위에 Hide Brush 할 땐 이걸로 도움을 줬습니다. 리탱글로 컨트롤 쉬프트 클릭 Alt 2 Del Hidden 됐죠? 그 정도 그 정도 되면 이 위쪽 부분에 대한 부분이 대충 나온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이 모양 윗 모양 어떻게 할지는 조금 생각해볼 텐데 아무튼 자 솔로 됐죠. 그 다음에 얘도 얘가 또 그 위에 올라가는 거니까 우선 그 위에 올라가니까 얘도 살짝 느낌은 인플레이트 한번 줘볼게요.
알트 3 인플레이트에서 살짝. 나중에 패널 루프를 안쪽으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있잖아요.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패널 루프를 줄 때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좀 두툼하게 올라오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상황 보면 이렇게 따지면 얘도 똑같은 거죠. Alt, Click. 얘도 Inflate. Alt, 3, Inflate. 네, 이 정도, 이 정도 두툼하게 좀 나중에 뭐 다시 조정하는 이따에도 그런 느낌. 자, 자 보세요. 이렇게 나면 나쁘지 않죠? 그리고 나면 여기 뭐냐? 여기만 잡아주면 되죠. 여기만 두툼하게 올라오는 걸 뭐로 해줄 거냐? 저 두툼하게 올라오는 거를 얘랑 딱 매치시켜서 붙일 거냐? 박아 넣을 거냐? 뭐 이제 그런 것들만 해주면 되는 거. 만약에 필요하면 상에 따라서는 이거를 저 뭐냐 그 맥스로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맥스로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상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자, 오케이. 우선은 저는 여기서 잠깐 끊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부터 또 계속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대신 뭐 이런 거 있죠. 여기 지금 색깔이 근데 이거 눌러주면 색깔이 다 네. 그렇죠. 아, 얘는 또 저 폴리 페인트가 들어가 있네요. 재밌네요. 자, 그냥 얘가 폴리 페인트 들어가 있는 건 컬러에 들어가서 fill object 계속 없어집니다. 이렇게 자 컨트롤 S 자, 이 정도 그냥 바로 저장할게요. 저장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네, 이거 됐고 나중에 요 위쪽 느낌을 좀 더 보강해주는 쪽으로만 좀 덩어리 주고 하면 될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우선 끊고 다시 다음 영상부터 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yep.